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요번 파이썬 프로그램 터틀 라이브러리 또 연습하는 사례는요, 앞에서 배웠던 파이썬 문법 포그문과 그 다음에 이제 터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펜칼라를 좀 적용을 이렇게 합해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소스 코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제가 실습을 같이 하셨다면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셨을 것이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키시면은 터틀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비지컬러도 바꾸고 이렇게 펜컬러도 바꾸면서 적용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안쪽에 보면 이게 좀 반복형처럼 보이죠? 반복형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요것을 나중에는 좀더더 이쁘게 뭐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렇게도 이렇게 만들 건데, 요렇게는 이제 반복형으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계속 붙이면서 아래다가 붙여나가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복형으로 레드하고 블루하고 옐로우를 계속적으로 바꿔가면서 하려면은 요 값에 있는 것도 리스트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파이썬 프로그램 리스트하고 그다음에 포고문을 이용해 보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적용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정의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위에 거 정의를 하기 전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하고 컬러스라고 하는 걸로 리스트로 저희가 만들 겁니다. 그러면은 레드, 블루 순서대로 옐로우라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 더 많은 색깔을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싶으면은 쭉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조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반복이 될 거란 말이죠. 적절히 이제 잘라 줘야겠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이게 반복이 돼야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니까 요만큼은 잘라 줘야 한다. 그렇죠? 이제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고, 나중에 모양을 보면서 여러분들 결과값을 보면서 좀더더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추가하거나 수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프로그램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포고문을 이용해서 저희가 3번 정도 이제 적용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0부터 시작하겠죠. 그러면 레드 값부터 가져오고 블루, 옐로 이런 식으로 가져오게 될 건데 맞춰줘야겠죠. 이렇게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펜 칼라가 지금 현재 이렇게 동작이 되면서 펜 칼라부터 바꾸죠. 펜 색깔부터 바꾸는데 레드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요 값을 이제 가져와야겠죠. 자, 그러면 코딩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요것을 잠깐 멈추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저희가 리스트를 배우셨다면 요걸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에 대해서 바로 생각이 나면은 예, 잘 연습을 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앞에 걸좀 보고 오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컬러스라고 저희가 리스트로 설정한 것을 가지고 i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 요 i 값들이 변하면서 이제 반복이 되겠죠. 반복이 되고 이렇게 돌겠죠. 레인지를 통해서요. 자,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코딩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실행을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F4키를 실행을 시키시면은, 자, 한번 실행하는 걸 보면은, 네, 앞에 결과하고 똑같죠? 결과 똑같죠? 그럼 잘 만들어진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문법들을 이런 식으로 다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터틀이라고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이 배열과, 이게 리스트죠? 파이썬 리스트와,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 포고문을 이용해서 컬러들을 자동으로 바꾸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응용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여러분들 인풋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배열에 있는 것들을 인풋으로 받아서 내가 어떤 색깔들을 추가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리스트로 받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이제 크기 같은 거를 저희가 포워드 값들도 인풋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가지고 이런 분들이 또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번 좀 이거는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근데 중간에 적용을 하게 되면 좀 저희가 앞에서 다음 영상에서 좀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금방 말했던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가지고요.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그런 식으로 사용자의 입력 값들을 받아서 하는 사례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